이렇게 나오면 바깥으로 낚아채서 손을 꺾어주는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땡기면서 얘를 칼을 빼고 칼을 숨겼다가 칼을 내밀었습니다. 이렇게 내밀자마자 들어서 이렇게 칼을 뜯어서 이런 식이었습니다. 보세요. 안녕하세요, 마스터 박입니다. 오늘은 영화 회사원에 보면 소지섭이 민중도 안 나온 친구들이 대들었을 때 칼로 위협했을 때 제압하는 장면이 있는데 훨씬 눌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겁니다. 칼 주세요. 파리에 들어왔을 때 바깥에서 안으로 손목을 잡고 꺾고 올립니다. 꺾고 올리면은 손바닥 나오죠. 이렇게 이 상태에서 빼면서 칼을 이렇게 빼놨습니다. 이렇게. 그 다음에 집어던졌죠. 이렇게 발쪽을 집어던질 수 있습니다.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잘 와서 찍어보세요. 손이 좋았다. 이어졌을 때 바깥도 잡고 올립니다. 보통 이렇게 돌려주면 되겠죠. 이렇게 이 상태에서 빼면서 칼을 낚아채고 집어 던졌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